자, 오늘은 특별한 곳에 왔어요. 뭐예요, 그거 먹는 거? 송이버섯? 뭐라고? 묻잖아. 송이버섯. 뭐 드셨어? 송이버섯. 오늘은 송이버섯 소고기. 언니야. 아, 우리 언니 맛있게 굽는다. 소고기 멋지지? 네네. 2 플러스. 와, 언니 소고기 좋다, 진짜. 어? 소고기하고 장례삼? 장례삼. 장례삼 엄청 잘 키웠네. 송이버섯. 송이버섯하고요. 이렇게 구워 먹으러 왔어요. 바람옥션 유튜브 생방송 2주년 기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경매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가 봐요. 소상품 경매. 하늘도 높고 너무 좋다. 자, 식사 좀 많이 하셨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8시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은 많이 있습니다. 음식은 엄청나게 준비했으니까 그렇고.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어머나 세상에 이거 돌이다. 네. 돌. 자, 우리 가람옥션 돌탁자네요. 고고 아랑 고고장구. 정확하게 한 달 20일, 예, 학원비로 따지면. 어머 세상에. 3만 원 들어갔는데, 17년이 180만 원씩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 너무 반짝이다. 예, 이건 무슨 돌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여성이. 어, 이뻐요. 제가, 드럼 있죠? 드럼. 의자랑 돌탁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오, 돌 색깔도 빨간색도 있고, 오, 이쁘다. 색소폰 해가지고, 원장님 세 군데 해놨어요. 아, 너무 예뻐요. 우리 가람시험도 하고 밖에서도 그것이 나가서 왔는데, 교수께서 이제 지금은 비록 엉터리 악단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엉터리 악단이지만 엄정 박자가 안 맞고 바닥에서 공연했죠. 나무예요, 나무. 그래도 박수 받았지. 왜 그러냐면, 예, 아마추어는 박수 받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나무로. 간단히 우리 양PD하고 지금 그 자, 이렇게 뷔페 불러놓고 어설프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구가 보시고 아랑 고고 장구. 요 판 엮을 거 갖고 오세요. 자, 여기 저 행거. 행거 있잖아요. 굴리고. 자, 안에 잠깐 냄비에 가려줘. 물에 빨리 먹게. 자, 안에 있는 아주 왼쪽 냉장고 좀 있어요. 행거 끌고 오셔가지고. 집게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집게. 자, 그럼 우리 오프닝 송으로. 송이 젤리도 있어요. 우리 고고 장구. 야,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거는 뭐라고 했지? 그, 뭐니 뭐니 해도 하여튼 장례사람 생각 없이 이건 조건을 주제라고 부친도 제가 또 부잣집 받아요. 우리 진리도 우리 운전하네. 우리 아버님이 한때 그 인천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50년 전에 닭을 제일 많이 먹었어. 5천마리입니다. 인천에서 국수공장하고 장산공장하고 했었는데 부산에서 삼영학이라고 국제산사에 신발을 대주는 기차를 대주는 회사를 했는데 아버님이 그 회사가 최저 때까지 키워놨는데 좀 많이 펼쳐줘봐요. 펼쳐줘봐. 우리 아버님이 농담을 잘 안 하시는데 밑으로 당겨봐요. 어디 이제 그 코믹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걸 이렇게 열어봐. 이렇게 세 발세개라. 근데 불난데 일을 지나가면서 아유 행복한 부부. 네, 거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얘기를 하는데 거지 아버지가 불난 게 없어서 아버 애비를 잘 만나서 불난 염려 없어 좋지. 저는 아버지가 가진 게 없으니까 보름놈 될 염려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아버님이 농담을 하시는데 평생 농담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아버님이 그 말에 평생 기억이 남는데 아마 그 말 속에는
가진 것이 최고 아니고 일을 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써야 된다. 저기 천당에 가보면 조사 다 해놨어. 죽을 때 벌벌 떨다가 맞아. 아들한테 뺀지 당해가지고 죽을 때 벌벌 떨다가 신고를 하는가 그런 인생보다는 제가 우리 자식한테 이랬습니다. 뭐 맞아. 아들 아는 얘기지만 네 애비는 잘 먹고 잘 놀다가 간다 이렇게 비슷하게 써도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도 너도 그래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 아니하고 아빠 따로 없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100년만 지나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인생은 무상하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뭐냐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은 없다 박수 와우! 내일은 일어나면 열심히 살아간다 박수 와우!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면 행복하고 그러면 가슴이 따뜻해지면 남한테 베풀 줄 알아 근데 배품은요 돌아오더라고. 식당이 망해라고 음식 막 퍼주고 주방장이 막 이 주인이 밉다고 막 퍼졌기면 손님이 개끌듯이 와. 맞아. 아, 부자 돼. 거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배품은 돌아온다. 예, 세상은 우와, 멋지다. 저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제 늦게나마 조금 이렇게 깨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모체를 모신 분 계속 조금 있죠. 네. 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원래 그 국가대표 사귀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어요.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체육대 나와서 투기운동 하다가 맨날 두드리 맞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격을 해서 국가대표 돼서 뭐 대학도 가고 체육선생 하다가 체육선생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맨날 아들 공만 주고 있다니까 인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퇴직하고 사업을 했는데 제가 한마음 연예인 봉사회라 하는 우리나라 그 가수 탤런트 총 3,000명인데 600명이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류 탤런트 가수 빼놓고 다 우리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3대 회장을 했는데 그때 봉사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나면 내가 행복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 조금 주문이 좀 춥을 때 할 때가 억수로 지릿지릿해야 그때는 막 하고 돌아오서면요 진짜 세상 삼라만세 지금 뭐 대세상 같아요. 그거를 느껴보면 아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라면 박스 쌀봉지 몇 개 놓고 사진 찍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돌아와서 왔을 때 그 행복한 마음은 여러분들도 봉사하는 분 우리 직원들 회원들 중에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저는 잘난 사람은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돼서 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면 안 좋겠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우리 가롱순 회원님들 저 우리 양피자고 고고장과 한번 할 텐데 어설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게는 세 번에서 많게는 열 번을 틀리는데 안 틀리면 비정상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천재하면 마음을 보는데 천재는 아니거든요 우리 팀들이.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양PD 그 다음에 한세프님 아시겠죠 저거 우리 또 어디 가셨어? 장고 송환님 예. 근데 우리 준희 씨는 이제 제가 기타 앰프 기타 이제 가르치려고 예. 자세히 좀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저거 뭐야 앰프 기타하고 드럼도 좀 해요 그냥 배우는 가정이라고 섹스폰 3개 준희 씨는 키워놓으면 쓸 데가 있어요 파란 물 돼 있어 저 지능이 자 이거 장고 일로 갖고 오세요 예, 예 돌려줄게 일로 오세요 예. 아 여기서 절로 등지고 친다고? 질러 보고 치요. 아 여기 약간 여기서 치세요. 예. 이거 이게 옛날에 아니 송아씨 어디 가고? 아 우리 여사님도 같이 치시라고. 아이고 고맙구로. 아이고 이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 그린다고 애 먹었어. 예. 이게 전부 내가 그리거든. 자 여기 요 근처 쳐가지고. 그럼 네 분이 하실 건가요? 자 이렇게 뭐 기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하겠죠. 이거 적는 이유는 근데 형부 언제 처음 잘 언제 처음 3개월 4개월 길을 다 가야 됩니까? 그래가 이런 데 나설 것 같으면 나도 먹게 뭐 아무 길을 다 배우겠다. 꼬마 해야 돼.
사람들 왜 안 나오노? 역시 대성지의 행복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선현이야. 고맙다. 맞게 잘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려 하시면 집사람이야. 잘하려 하시면 저쪽에 가정이니까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노래교실 1학년 1반이면서 가수 연예인의 행진에 연락하는 거다. 예. 틀리야 증상이다. 틀리야. 예. 우리 이 여사님은 올해 그 좀 연세가 좀 있으셔. 예. 올해 연세가 33살. 56 20년 전에 20년 전에 청춘같이 이렇게 사시는데 얼굴이 이제 피었잖아요. 그죠? 해맑죠? 이분이 쏘기 좋다는 얘기야. 사람이 여자는 특히 쏘기 좋아야지 피부가 좋아져. 네. 그래. 네. 여자는 남자 마음이 잘 쎄마 피부도 좋아져. 맞아 맞아. 오가지 못해서 남 아파가지고 이쁘다 보면 피부 안 좋아져. 정부 맨날 말씀. 근데 왜 맨날 여사님은 참 먹고 살만하죠. 얼굴 보니까 지렁기가 좀 반질반질하고 얼굴 빼꼼빼꼼한 거 먹고 살만해. 왜냐면 심생이 고운 거. 자 좋습니다. 갑시다. 아 뭐요? 예. 그 그러면 우리 제 1번으로 이비를 부산장관장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다 아니다. 이 군산항에 아니에요. 예 이비를 부산항. 예. 예 우리 여사님 자. 대성 부들이. 대성씨 부들이. 제가 할매 하는 거 보고 우리 손녀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나한테 유치원에도 왜 장구를 했는데 유치원에도 갔거든. 예, 저 벽돌 한 두 개만 놔줄래요? 어디 갔노? 아, 그거 하지 말고 의자 갖고 안 돼요. 벽돌 저 있잖아요. 옆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 의자 하지 말고 벽돌 여기 올려놓으면 됩니다.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오빠 얘기하면 들으라. 역후 감정에 그어서 아마 사람도 많이 가라. 사람 소절 안 했겠지. 자, 벽돌, 여기, 어유에. 아유, 감사합니다. 차장님 들어오죠. 이래 하는 거. 됐어요. 아, 이왕 하려고 그러네. 그건 남자네. 예. 그래, 이왕이면 큰 거 없으면서. 대충 올리면 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갖고 오는 남자들이 쓸만한 남자. 예. 그렇죠. 앞뒤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별의 부산정거장 해서 한 번, 예, 따라서 한 두세 곡은 해야 되겠죠? 아니, 두 곡을 하고, 또 우리, 오늘 진행은 우리 저 어디 갔노? 부산에 우리 김영원님 지금 우리가 맨날 그 가수들하고 MC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봅니다. 출발합니다. 언니야 파인애플을 먹어야 돼요. 네 갑니다. 소고기 먹고 박수 박수 박수
잘할 때까지 앵콜. 네, 지금 앞에는 연습이었답니다. 네, 그래서 머리가 난리가 네, 군산항에 이제 무엇대로 한번 해보시면 안 되나? 우리 하고 있는데요. 군산항에 한번 해보세요. 네. 군산항에 나 연습 안 했습니다. 나 하고야것도 대박이야. 저기 형부 고기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먹는 게 좀 빨리 먹고. 네. 눈이 잘못 치니까 더 맛있죠. 형부 일어나서 좀 박수 치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춤추고. 네. 소고기 좀 드세요. 오늘도 내가 안 밀락하면 안 됐어. 빨리 보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빨리 가게 하네. 갑시다. 언니야 저거 돌이야 돌 탈자하고 의자 저기 봤냐 왼쪽에 오른쪽에 저기야 많이 만들어놨어 의자에 못 놓겠다